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내림을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이 모인 세미나에서 난 그동안 연구해왔던 신병에 관해 자신있게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했다. 나의 발표를 심드렁하게 듣던 정신과 전문의들은 신내림이라는 단어에 다들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일단 문화적인 특징에서 오는 원인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한의학서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그런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샤머니즘이나 무당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귀신에 씌어서 신내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병이었다. 난 이것을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보고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이 세미나에서 신병을 치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저는 이 신병이 현대 정신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내 말을 경청하던 정신과 전문의들은 모두 박수를 쳤고 질문들이 이어졌다. 그러니까 그 신병이란 것이 현대 정신의학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하시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연구 결과 및 치료 사례들이 많습니다. 동양권의 나라에서 흔하다고 알려진 이 신병이 미국에서조차 비슷한 사례가 보고되며 치료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동서양에서 비슷한 숫자로 발견이 된다면 한국에서도 치료가 가능할 것 같았다. 그럼 박사님이 생각하는 최선의 치료법은 뭡니까? 모두가 궁금해하는 치료 방법. 비록 직접 시도해보진 않았지만 난 침착하게 내 의견을 피력했다. 일단은 가장 대중적이고 쉬운 방법으로 최면 치료가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시도해보진 않았지만 최면이 쉽고 유력한 해결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전문의들의 박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난 발표를 이어나갔다. 아직 신병의 완치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반드시 치료에 성공을 해서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세미나에서 기대 이상의 호평을 이끌어냈고 병원으로 돌아와서 곧장 광고를 내기 시작했다. 나는 신내림 혹은 알 수 없는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신문과 TV, 인터넷, SNS 등에 홍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힌 무속신앙 때문인지 질문하는 전화와 SNS 댓글만 많았을 뿐 실제로 치료하겠다고 오는 사람은 없었다. 역시나 사람의 심리에서 비롯된 문제란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도 많은 것이다. 그렇게 대중들의 변화를 기다리길 한 달째, 드디어 처음으로 신병을 치료하겠다는 사람이 병원을 찾아왔다. 나의 첫 번째 치료 대상이 된 그 사람은 무려 40년간 무속인으로 생활했던 중년의 여성이었다. 화려한 색의 두루마기를 입고 진료실 문을 연 그녀의 눈빛은 꽤 날카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는 믿음과 그리고 40년간 이어진 자신의 무속 생활에 대해 회의감이 겹쳐져 보였다. 쉽지 않은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무속인 생활을 꽤 오래 하셨다고요? 예, 딱 40년 했네요. 의사 선생님 소식을 듣고 한 달 동안 고민하다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조용히 말문을 연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무당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담담하게 시작했다. 예, 저는 학창시절에 운동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정사와 함께 우환이 반복되었고 선수로서
우승에도 매번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20대 때 부상까지 겹치면서 진짜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죠. 그러셨군요. 많이 힘이 드셨겠습니다. 예, 힘든 거야 참 말로다 못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유 없이 몸이 아파서 여러 병원들을 전전하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영험한 무당집을 찾아갔던 거죠. 그런데 당신은 절대 신을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이야. 살고 싶으면 신내림을 받아야 돼.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운동에 대한 의지도 정말 강했고요. 하지만 그 이후로 몸은 더욱더 나빠졌고 어떤 병원에서도 저를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살기 위해서 무속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나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40년을 이어온 그녀의 신내림을 이겨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질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곧 생각을 정리하고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면 치료를 한다면 신병을 조금이라도 떨쳐낼 수가 있을 겁니다. 아이고, 그래 주신다면 전 정말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선생님. 치료를 할 수 있단 말에 그녀는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았다. 40년을 이어온 무속인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생각에 기쁨과 함께 아쉬움도 조금 느껴지는 걸까. 나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녀를 최면 치료실로 안내했다. 널찍한 침대와 최대한 아늑함을 느낄 수가 있도록 조명을 조절한 그 방. 그녀는 방을 둘러보며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크게 심호흡을 하고 침대에 들어 누웠다. 그녀가 편히 누울 수 있도록 배려한 뒤 난 펜던트 목걸이를 그녀의 얼굴 앞에 대고 천천히 흔들었다. 자, 당신을 지배하는 또 다른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최면에 빠지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자 그녀의 눈이 서서히 감겨졌다. 간혹 최면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긴장을 했지만 다행히도 내 최면 상태에 돌입하는 데 성공을 했다. 난 목걸이를 치운 뒤 이제 그녀의 정신 속에서 만들어낸 환영들을 쫓을 차례가 되었다. 너는 누구냐? 나는 무미건조한 말투로 대화를 시도했다. 나? 나는 신이지. 그녀의 원래 목소리와는 사뭇 다른 차갑고 낮은 그 목소리. 넌 신이 아니야. 어서 밖으로 나와. 40년을 이곳에 있었는데 너 같으면 나갈 것 같으냐? 난 살짝 입꼬리를 올리며 그녀의 얼굴 앞에서 다시 목걸이를 흔들었다. 그러자 갑자기 그녀가 좌우로 고개를 마구 흔들기 시작했다. 네가 신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지. 헛소리 집어쳐! 의사면 수술이나 잘할 것이지 어디서 개수작이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 안을 쩌렁쩌렁 울린다. 하지만 이건 내게 전혀 위협이 되질 않는다. 분열된 자아는 서서히 약해질 겁니다. 그대로 계십시오. 모든 게 바뀌는 중입니다. 다시 최면 주문을 외우자 고개를 흔드는 속도가 천천히 느려지더니 그녀의 몸이 축 늘어져 버렸다. 안 나가. 안 나가.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의 환영. 힘이 빠진 느낌이 들었지만
아직도 머리를 조금씩 가로저으며 반응하고 있었다. 그녀의 분열된 정신이 이번엔 양손을 들어 기이한 손동작을 취했다. 그녀가 무속인 생활 중 많이 보였던 접신 행위라고 추측할 수 있었다. 이런 접신도 결국은 자기 최면에 불과했으므로 난 전혀 두렵지가 않았다. 아직까지도 기이한 자세를 취하도록 명령하는 그녀의 정신에 난 다시 경고를 가했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난 목걸이를 다시 놓고 그녀의 얼굴 앞에서 손을 휘저으며 더욱 강력한 최면 주문을 외웠다. 당신이 만들어낸 분열된 자아는 이제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제 자신을 속박하던 굴레는 부서지고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내가 손을 치우자 그녀는 온몸을 매우 격렬하게 떨었다. 치아까지 딱딱 부딪히며 더욱더 맹렬한 떨림이 지속되었다. 알 수 없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으며 그녀는 분열된 자아와 그렇게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침대 또한 연신 삐걱대는 소리를 냈다. 40년 동안 어긋나 있던 한 인간의 정신이 다시금 올바르게 맞춰져가는 그 과정은 매우 험난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다. 한참 동안 그녀의 온몸을 휘감은 경련이 멈추자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안식에 접어들었다. 난 다시 얼굴 앞에 손을 흔들며 최면을 서서히 마무리 지었다. 처음으로 신병이라는 것이 치료되는 순간이다. 당신을 짓누르던 것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어떤 것도 당신의 정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제 최면에서 깨어납니다. 그렇게 말을 끝내며 손을 치우자 그녀는 서서히 눈을 떴다. 붉어진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40년이나 그녀를 지배했던 신병이 말끔히 사라지는 순간이다. 나와 함께 다시 진료실로 돌아온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아이고. 진짜 감사합니다. 피할 수 있었다면 전 어떻게든 피했을 겁니다. 신병 환자들 모두가 그럴 것이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일을 누군들 피하고 싶지 않을까. 그녀는 연신 감사 인사를 하며 집으로 돌아갔고 얼마 후 나는 그동안 녹화해둔 영상을 공개하며 첫 치료 사례를 발표하여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난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 신병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이 최면 치료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신내림이 무엇인지, 신이란 정말 존재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말이다.